요즘 신용카드 대신 간편하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용이 처음으로 실물 카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이 50.5%로 지난해 처음 실물 카드 이용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모바일 기기 결제 비중은 지난 2019년 38.6% 수준이었지만 불과 4년 만에 절반을 넘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중에선 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 인식 등 간편한 본인 인증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가 48.5%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인터넷 뱅킹 이용 규모는 2,265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가운데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87.6%로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신청 서비스 이용 건수는 4만 건, 금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6%, 5.9%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